정부위원회죠. 대통령 소속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에서 발표한 1,0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당시 일제로부터 자기와 은사금을 받은 어떤 조선 귀족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조선시대 당대의 최고 엘리트층을 형성했던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1949년도 반민특위 신문조서에 나오는 친일파 인사들의 가족 사항들을 좀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2000년대 이후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헌 소송 같은 경우인데요. 그 소송에 나오는 자료와 판결문 등에 드러나는 그 원고죠. 친일파 후손들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종합적으로 취합했고요. 또 하나는 친일 그 재산환수위원회가 그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을 결정하면서 한 5천 개가 넘는 토지의 집원을 신문에 공시하게 됩니다. 그 공시 자료에 드러난 주소지들을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의 명단을 추렸고요. 그 출입 명단들은 다시 한번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사에 나오는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했고요.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신문의 부고란에 나오는 가족관계들 종합적으로 해서 친일파 인사들의 후손 한 1,100명 정도를 찾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화로도 했고요. 또 이메일을 수집 가능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보내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거지를 찾아가서 어떤 편지 내용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친일파 후손들을 접촉했고요. 저희가 접촉한 결과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의 접촉에 외면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친일파 후손들의 삶의 모습들을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떤 집단화해가지고 어떤 사회 인구학적인 통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학력이 어떠한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사는 곳, 즉 주거지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형태들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찾아보려고 분석해 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선대와 우리 역사, 특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히 선대에 대한 의식의 근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 당사자들은 한두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일파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가하거나 혹은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제 연좌제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1,100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이제 이분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대에 대한 의식들, 그리고 친일에 대한 생각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었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친일 청산뿐만 아니라 친일의 극복의 과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친일파 후손들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데 이 구성원 간에 어떤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단초야말로 친일파 후손들의 생각들을 솔직한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게 그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다.